NS홈 쇼핑 앱을 열면 신선하게, 쉽게, 빠르게 앱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NS모바일 광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말 기술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놀로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트입니다. 광고 산업에서 기술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아트였습니다. 그 아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기술이었고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아이디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말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얘기하면서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가상현실 뭐 5G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로 메시지를 만들고 AI로 미디어를 추적화해서 5G망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요즘 소비자들은 디지털 속에서 광고를 접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광고의 기술을 하면 아트가 아니라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1기획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총 광고비가 5조 18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9.5%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 중에서 디지털 광고비의 비중은 작년에 42%였지만 올해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이미 디지털 광고비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광고회사의 판도를 살펴봐도 디지털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애드웨지에서 발표한 세계 광고회사 랭킹 순위를 보면 WPP, 옴니콤, 퍼브리시스에 이어서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가 IPG 그룹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더욱이 딜로이트나 IBM, PwC 같은 디지털 컨설팅 기업이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말이죠. 광고의 세계에서 과연 디지털 기술만이 전부일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모든 것이 기울어져 보이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울어진 모습이 진실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광고의 기술은 테크놀로지와 아트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광고이고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1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즉 아트라는 본질을 결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이 먼저냐, 아트가 먼저냐, 뭐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그리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만나야만 그 두 가지가 다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한 중심에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아트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토대로 한 크리에이티브의 구현.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광고계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광고업계의 당면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광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말에 콘텐츠 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전체 규모는 126조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 산업은 17조 8천억 원으로 비중이 14.2%를 차지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음악 산업보다도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수준입니다.
특히 광고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산업이죠. 생산 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출판 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광고 산업이 42조 원이나 됐습니다. 또한 취업 유발 효과 측면에서 보면 광고 산업은 42만 명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 산업인 광고 산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물론이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육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광고 산업은 디지털 기술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에서 밀리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경쟁 요소가 아니고 필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광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국내 디지털 광고 분야는 규모 및 기술 면에서 여러모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경쟁력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광고는 전문적 서비스 산업이죠. 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학의 광고 관련 학과를 보면 지난 2008년에 광고 홍보학과 80개를 최고 정점으로 찍고 작년에는 60개로 25%나 줄었습니다. 또 2014년에는 2,158명에서 작년에 1,399명으로 입학자가 35%나 급감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그 산업은 최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광고정책 담당인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해당 분야의 정부 부처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협의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고 산업은 광고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매체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광고는 방통위, 옥외광고는 행안부,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과기정통부 등으로 4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서 급변하는 대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매체 간의 경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나 융합을 해야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고산업진흥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산업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의 광고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광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의 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디지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광고산업진흥법 마련이 가장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 광고업계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지털 광고의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또 디지털 광고회사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서 5G IT 강국으로서 기술 개발이나 표준화 등 광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광고 산업 진흥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마침
부산 국제광고제 슬로건이 리에드입니다. 광고가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광고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지금 다시 광고의 힘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고의 힘으로 한국 경제에 다시 힘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